지금 모든 다리는 다 스쳐서 간다고 했어요. 다리가 안 스쳐가는 건 동작이 있어요. 지연이 뭐가 있어요? 뒤에서 잘했어요. 바로 힙 트위스트입니다. 힙 트위스트. 힙 트위스트에 대해서는 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스치면서 가려고 해요. 근데 스치는 것도 물론 조금은 들어가긴 하지만 이게 중요하잖아요. 뒷다리가 도냐 안 도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내 다리를 보면 교육 힙이 먼저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차를 먼저 시켜야 돼요. 이 다리는 내 몸이 어떻게 되면 동상이야. 딱 굳어 있잖아요. 그걸 이제 얼음을 깨는 느낌이 느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잘 보면 여기서 주차를 하면 지금 몸이 어때? 서 있지? 서 있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무조건 몸이 뜨는 느낌이 느껴져요. 내 몸을 보면 내가 늘 짝꿍댕이라고 해요. 짝꿍댕이. 그 상태에서 그 몸통을 움직이는 상황에서 상체 힘으로 인해 수로 100자리에서 또 100자리에서 맙니다. 그러면 동작 자체 굉장히 깔끔하고 무게 동작이죠. 오케이? 예, 다시 한번 힙 트위스트 한번 해볼게요. 힙 트위스트는 다리를 붙이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다리에 대한 틀 자체를 그대로 옮겨주기 때문에 약간 어느 정도 벌려져 있는 느낌들이 느껴진다라고 생각해요. 춤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작들이 이제 힙 트위스트 한번 해볼게요. 시작 back and two and three and one. 오케이. 근데 늘 보면 안 좋은 순간들이 뭐냐? 마지막 손끝에서 나오는 그 눈빛 자체가 나는 눈빛 자체가 마무리가 좋아야 돼. 마무리가 동작을 하는 거예요. 마무리가 아무리면 안 돼요. 다시 한번 준비. 자, and two and three and up. 어우, 이거 굿. 그래서 잘 보시면 저도 여기서 지도를 물론 하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 제 눈에 더 띄어서 더 멋있고 더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 춤꾼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선수들끼리 이렇게 나는 그 배우 선수들 나설라고 잘하는 애들이 나설라고 하지 저도 맨날 뒤에 숨어 있습니다. 왜냐면 막 시키면 너무 불안하고 막 그래요. 네. 아니 막 러시아말로 막 뭐라 하면 이제 뭔 말이야. 그냥 눈으로 대충 보고 그 왜냐면 춤을 처음 배울 때 있잖아요. 저도 그런 데 가면 이제 뭐 한국말로 하는 것이 한국말로 하면 나도 이제 좀 뭔가 무슨 말인지 아니까 나도 얘기하고 뭐 이럴 텐데 막 이태리어로 얘기하고 뭐 러시아말로 이렇게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일단 나도 뭘 하는지 뭔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원래 춤추면 자기 거울 보고 자기 모습을 보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게 안 된다. 나도 마찬가지로 왜냐면 뭐 알아야지만 내가 뭔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남의 거를 이렇게 보는데 그 사람들 같을 때는 좀 이렇게 자신 없고 근데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하지만 근데 지금은 우리는 다 한국어로 얘기하고 또 다 이해하고 얘기할 때 몸 자체를 더 보여주려고 하면 멋있거든요. 오케이!